팀장님 안녕하세요. 예. 네, 안녕하십니까. 그 차트의 그림을 보면은 음봉이 쭉 나왔다가 그래도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딱 양봉으로 대부분 메꿔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으로 보면 참 이게 아직도 좀 마음속에 어지럽고 다시 제자리를 되돌려줬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본다면은 지금 시장 뭐 나쁘지 않고 괜찮은 거 여전히 강한 거 아니야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좀 아직까지도 결정 못 하겠네요. 지난주 네. 시장의 하락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게임스탑이나 뭐 이런 쪽에서 찾고 있는데요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게임스탑은 그냥 의미 없다. 왜 그러냐면 게임스탑 가지고 끌어올렸어요. 그거 기관들이 안 받아주거든요. 그러면 누가 받을까요? 개인들이 받겠죠. 네. 그리고 밑에서 산 개인들이 그 이슈 때문에 급등을 해서 위에서 팔면 주가 조작일까요? 아닐까요?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그 조사 들어갔잖아요. 근데 그것도 조사 들어갔고 사실 그 반대쪽에 있는 반대쪽에도 조사 들어갔죠. 근데 그죠? 공매도와 네. 관련된 이슈들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는 있는데 또 하나 그리고 시장 일각에서 많은 언론들이 해외 언론도 그렇지만 해외 헤지펀드들이 이걸 때문에 이제 뭐 물량을 쏟아냈다라고 하는데요. 공매도를 잘 모르는 기자들이냐 하는 소리예요. 공매도를 네이키드 헤지펀드들이 있어요. 공매도를 네이키드로 이제 파는 헤지펀드들이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온리 주식만 팔기만 해요. 대신에 이제 거기에 대한 헤지를 또 해요. 왜 그러냐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. 그죠? 그리고 대부분이 다 롱숏이에요.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을 헤지하는 차원에서 그걸 하는 전략들이 좀 많고요. 그래서 사실은 헤지펀드 발 이슈가 그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은 변동성, 장중 변동성이 커지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. 네. 뭐냐면 지난주에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거. 인민은행의. 15금리. 네. 인민은행의 네. 유동성 흡수. 네. 네. 결국은 뭐냐면 그 시장이 상승을 했잖아요. 과거 사례를 보면 시장이 조정을 보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. 하나는 긴축. 긴축과 관련된 신호만 나와도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조정을 보는 건데 갑자기 3일 연속으로 계속 금리를 왜 그러냐면 춘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왜 얘네들이 이런 식의 예, 돈을 풀지를 않고 오히려 더 급수했잖아요. 예, 그렇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했고요. 예, 두 번째는 규제. 규제가 이제 확산이 되면 시장이 좀 부담을 줘요. 근데 지난번에 앨런 연준의장이 앨런 재무장관이 이제 그 청문회에서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코로나 이후로 이제 미룰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었잖아요. 네. 그때부터 판 기업들이 한 10% 뛰었어요. 네네. 그랬는데 갑자기 유럽 쪽에서 디지털 세금. 맞아요. 그와 네. 관련된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연찮게 이제 맞은 것이지 사실은 두 가지 규제하고 유동성.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장 초반만 하더라도 1% 정도 빠진 이유는 네. 일단은 뭐 그 일요일 날 나왔던 내용들 미국 공화당 의원들의 그 추가 부양책 축소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미국 시간의 선물이 한 0.7에서 1% 정도 빠지고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당연히 매물이 더 나올 수밖에 없고요. 그랬는데 그와 관련된 이슈 이후에 반발 매수가 좀 유입이 됐잖아요. 그다음에 10시 이때부터 이때쯤 돼서 인민은행이 갑자기 1000억 위안을 풀고 20억 위안을 흡수해서 네. 980억 네. 위안을 그 풀었어요. 그다음부터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. 그다음에 12시에 15금리. 15금리가 그 데일리 같은 경우는 48BP 급락을 했죠. 꽤 많이 내렸네. 2주짜리도 네. 51BP 급락을 네. 했고요.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15금리가 급락을 했다는 뜻은 뭐 전반적으로 좀 안정을 찾았다는 거죠. 그다음부터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우려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, 유동성 긴축과 관련된 이슈가 수그러든 부분. 그것 때문에 이제 반등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.
똑같아요. 지금 제가 선물 지수 쪽을 열어봤는데 미국 쪽 똑같이 움직였어요. 그렇죠. 예, 네. 같이. 그러니까 같은 소식에 뭔가 같이 반응했다는 얘기예요. 네. 예, 그게 팀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니 중국 쪽의 유동성 축소 우려가 어느 정도 좀 수그러들면서 완화가 되면서 같이 움직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. 미국 주식 투자도 역시 키움증권. 40달러 받고 미국 주식 키움증권에서 시작하세요.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